가수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수 안 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초대 가수 박혜수 씨를 소개합니다. 저도 왔고요. 오늘 이렇게 창녕까지 왔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저 혜신이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큰절로 인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비가 좀 주룩주룩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무대에서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보답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나요? 음악 주세요.
멋지신 분들만 다 모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힘은 우리 어머니한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한 것 같은데 여자의 일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수 데뷔한 지 한 10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 감사합니다. 말에 저의 첫 단독 콘서트를 성원이 잘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7월 13일 KBS, 창원 KBS홀에서 제가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저의 콘서트가 아마 대박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싶으시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약속에 힘입어서 제가 다음 곡 한번 신나게 한번 넘어가볼까요? 예!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예! 음악 주세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또 함께 응원해 주신 새 친구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무대를 위해서 정말 뒤에서 묵묵하게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주인공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꽉 잡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두 번째 노래입니다. 꽉 잡아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그죠?